다 됐어요. 오세요. 어. 아우, 배고파. 아이고. 제육했고.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진짜. 아, 저기서 저 제육만 빠지면 완전 건강식 한상인데요. 콩나물도 얼마나 무너졌어. 네. 아, 나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요요 없는 식단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딱 봐도 균형이 잘 잡힌 식단 같아요. 맛있겠다.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밥 먹기 전에 어. 계란을 먹자. 아, 응. 먹게. 계란. 이게 계란을 늘 하나 먼저 먹으면 희망감이 있어가지고 밥을 좀 들게 덜 먹게 된대. 국물이 하나도 없네. 국물? 저는 내가 사실 국하고 찌개 이런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 국물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고 이 국물에 칼로리가 엄청난 거 알지? 아니 그건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대신에 이 샐러드를 준비한 거야. 양배추하고 이런 게 수분이 다 공급이 되니까 이거 밥을 양배추 좀 싸서 먹고 샐러드 먹고 이렇게 하면 국이랑 찌개 안 먹어도 괜찮아.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샐러드가 괜찮은 사람이 어딨나. 그런 사람 없어. 요즘 자꾸 배 나오고 하는데.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니 난 일단 조금만 가나 먹을래. 라면. 하여튼. 어? 국물 없으면 저렇게 밥을 못 먹어. 아유. 아 조금만 더 하나 더 먹어. 어머. 라면 완전 초딩인 맛이네. 국물이 없으니까. 아니 해장하신다고 지금. 그건 그래. 아니 건강 때문에 국을 안 했는데 더 안 좋은 라면을 끓이시네요.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 근데 이게 같은 식탁인데 이시은 씨는 굉장히 건강한 반찬 위주고 박교영 씨는 지금 라면 고기 네. 아침상입니다. 라고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지점이에요. 네. 이렇게 맛있게 먹느냐 건강하게 먹느냐